여기는 신림 팔동 조원동으로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500m 정도 됩니다. 500에서 600m 사이. 신대방역보다는 구로디지털역이 더 가까운 것 같고요. 1.5룸. 1.5룸입니다. 가격은 2천에 55만원이나 3천에 50만원까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딱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, 아니 1.5룸이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이게 1.5룸 공간인가? 아, 그래서 그냥 갈까 했는데 여기에 공간이 있더라고요. 실망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 요거를 진짜 요즘에 양심 없는 사람들, 요 공간을 분리형 1.5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2천에 55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화장실 깔끔하고요. 화장실 깔끔하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옵션은 TV까지 풀옵션이네요. 냉장고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방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치수를 재보면 여기는 방보다 약간 여기 분리된 요 공간이 더 큰 편이에요. 여기서 저기까지가 2m 50 나오네요. 2m 50 나오고 여기서 요 벽까지가 요렇게 가로가 2m 나옵니다. 이렇게는 2m 50. 그래서 침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고요. 그리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가 나옵니다. 3m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분리된 공간에서 저기 창문까지는 2m 60이 나오네요. 그래서 깔끔한 거 치고 내가 만약에 그냥 구로 디지털 역도 괜찮다, 깔끔한 1.5룸을 찾는다 하면 저는 여기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신림역에서 이 정도 1.5룸이면 3천에 50으로 찾을 수 있을까?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4천에 50은 기본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약간 미니 투룸 쪽으로 봐도 될 거는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여기가 따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도 분리되어 있지만 1.5룸으로 보는 게 맞겠죠. TV까지 옵션이고 되게 깔끔합니다. 그래서 오기를 잘했네요. 역시 방은 신림 4동이나 신림 8동이 가격 대비해서 2호선 라인에서는 방이 좋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